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0월 24일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국정감사는 종합감사였습니다.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기관들을 한꺼번에 감사를 하는 감사였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에게 질의한 국회의원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적었습니다. 주로 진영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많이들 질의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경찰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그 질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이번 국감은 전반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매서운 질의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적어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있었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졌거든요. 그 문제는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기했던 그 사전투표함 문제요. 사전투표함 CCTV 문제, 특히 그 관외 사전투표함 CCTV, 그러니까 우편투표함이라고도 하는 그 CCTV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질의한 의원이 있는지 제가 주로 그것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제보를 드린 그 정인화 의원이 지난번 국정감사에 이어서 이번 종합감사에서까지 그 문제를 계속해서 추궁을 하였습니다. 왜 우편투표함 그 CCTV는, 전용 CCTV는 설치를 안 하느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만큼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우편투표지의 경우는 등기 형태로 배달이 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배달되어 온 것들을 접수를 하고, 위원들이 모인 곳에서 투입을 하는데, 이렇게 접수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CCTV에 노출이 되게 되면, 오해를 낳게 된다. 이게 함부로 투표함을 건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참 한심한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잘 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인나 의원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속 집중 추궁을 했던 거고요. 저도 이 문제만큼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해서 상당히 제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제기했어요. 2016년 아마 그 즈음부터 미디어 오늘에다가 제보도 하고,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서도 이게 이제 보도가 된 바 있고, 최근에도 오마이뉴스에 다시 기사를 쓰고, 또 정인하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제기한 그 기사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꼭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전혀. 내년 총선 때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과 유권자들이 부딪히게 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 표가 왜곡돼선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그 주권 행사가 몇몇 불순한 자들에 의해서 왜곡이 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예. 지금 그관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있어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는 그 투표함 보관소가 따로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전용 CCTV가 설치, 전용 CCTV를 설치를 해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근데 외 사전투표, 그러니까 우편투표가 되겠는데요. 그 우편투표의 경우는 전용 CCTV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용 CCTV가 그 설치가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보관을 어디다 하냐면 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 뭐 과장이 있는 데가 있고 국장이 있는 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구시군위원회의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의 사무실에다 넣어놔요. 일단 그러면 그 공간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뭐 출근을 하겠죠?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정당 추천위원이랄지 그 선관위 위원들이 드나들어요. 자, 그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리고 정당 추천위원들도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고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표지를, 투입을 할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뭐, 투표지 투입할 때도 들어가고, 뭐, 위원회가 이제, 열릴 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나머지, 그니까, 4, 5일 동안 이제 각급 선관위가 투표함을 보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함을 4, 5일간을 보관하고, 개표하는 당일날 그것을 이제 개표장으로 이송을 해서 개표를 하게 돼요. 근데, 투표함이 있는 곳에 CCTV 하나 설치가 안돼 있고, 참관인도 들어갈 수가 없고, 선관위 직원들하고 정당 추천위원들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은 뭐냐? 중앙선관위에서는 계속 지금 그 박영수 사무총장이 구간 변명만 되고 있거든요. 뭐 계속 그 우편투표지의 경우는 그 등기로 계속 배달이 되어 오고 그것을 접수하고 투입하고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어서 이 CCTV 영상을 보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오해를 낳을 짓을 왜 합니까? 그몇 시에 투입을 한, 그러니까 모아, 그 우편 투표지가 모였을 때몇 시에 투입하기로 하면은 그 시간대별로 투입만, 그 시간대별, 그 시간대만 투입을 하고, 정당 참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머지 시간에는 투입을 안 하는 걸로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정보공개청구에 다른 시간대 혹시 누군가 집어넣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부정이다라고 잡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방송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래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제 기억에 6.4 지방선거, 2014년 6.4 지방선거였던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여수시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
하고 있는 사무국장실을 우연히 제가 문을 열어봤어요. 우연히.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밤중에 그 투표함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해서 불시에 여수시 선관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관내 사전투표함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그 영상을 잠깐 봤고 뭐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사무국장실이 불이 환히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갑자기 그 조용해져요. 그래서 문을 활짝 문을 열었더니 사무국장이 있으면 인사라도 하려고 열었더니 사무실에서 사무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선관위 사무실이 직원들이 그냥 화들짝 놀래 그냥 와다닥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왜 들어가냐는 식으로. 근데 제가 아주 1, 2초 정도였죠. 1, 2초. 아주 순간적으로 그 말하자면 사무국장실을 열었을 때본 장면은 뭐냐면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8 1000원씩 기부한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8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두 명이서 우편투표함 투표지를 만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선관위 직원들이 막 달려오고 왜 거기를 문을 열었느냐 뭐 하면서 막 그래서 그것도 놀랐고 나는 이제 그게 왜 사전투표함을 그 사무국장실에다가 보관하는지를 그때 처음 안 거죠.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내막이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굉장히 이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것은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좀 그런 현장을 본 사람이라면 다들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 직원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선관위 직원들이라 그래서 다 정말 그 애국심에 충만한 그러한 선거 관리를 아주 공정하고 정직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서 각종 비위를 저질러 가지고 처벌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뭐 10여 년 동안 30몇 건이 그런 처벌 징계를 받은 케이스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 10년도 안될 겁니다. 아마 지난 3년인가 아마 그 사이에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제가 지난 오마이뉴스에 했다시피, 전에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선관위 직원들의 경우,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들이, 강원도 양양군 선관위 직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선거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 결과, 그 수사 결과를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유출을 해요. 그리고 군수 후보자하고 그중에 한 명은 자정이 넘게 술을 퍼마시다가 그 다음 날이 개표하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개표 업무에 복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임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라고 해서 항상 엄정 중립만 지키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게 개표 당일날에도 제가 예전에도 이제 오마이뉴스에 그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아니 그 단상 위에 개표가 이제 체육관에서 하게 되는데 여수의 흥국체육관에서 하게 되는데 선관위 위원장석이 단상이 있고요. 단상 위에 있고 그 뒤쪽에서 본 사람 선관위 직원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거기서 남몰래 뭔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투표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절차에 없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게 상당히 오마이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짓들을 버젓이해요 선관위가. 예?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예? 무슨 왜 투표지를 가지고 그 둘이서 그 숨어서 그렇게 뭔 작업을 했는지 끝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예. 이게 선관위의 모습이에요. 적나라한 모습인데 선관위는 무조건 자기네들 믿어달랍니다. 왜 우리를 못 믿느냐? 어떻게 믿냐는 거죠.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서 그런 짓을 하는데 선관위가 버젓이 그렇게 또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투명하게 공정하게 투표함이 관리되고 있음을 뭔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편 투표함이 있는 곳에 CCTV 하나 설치가 안 돼 있고 참관인이 그 더군다나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 제도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선관위 직원들이 맘만 먹으면 나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수를 증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지 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명부 단말기, 사전투표지 발급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선관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봉인지 우편 그 투표함에다가 붙이는 청색 봉인지가 있어요. 그 봉인지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얼마든지 선관위 직원이라면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어요. 새로 뭐 떼서 버려버리고 새롭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 누구도 만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뭉쳐도 그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CCTV 설치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CCTV만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보장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두 번이나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집중 추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중앙선관위는 안 된답니다. 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서는 또, 선관위 위원회, 각급 선관위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회의에서 뭐 어떤, 안건을 어떻게 누가 어떤 의견을 표명하고 이런 것이 노출될 수 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 회의 장면을 비춰라고 했습니까? 투표함을 비치면 되는 거예요, 투표함을. 말도 안 되는 지금 억지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무국장실이 사무과장실만 안전합니까? 거기만 그런 공간을, 거기만 그 선관위가 그 공간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은 얼마든지 선관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없다면은 임대를 해서라도 만들어야죠.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선관위는 지금 관외 사전투표함 CCTV 예? 우편투표함 CCTV 설치만큼은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끝내 거부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중앙선관위의
모습입니다. 제 기사, 이 조그맣게 기사가 났는데, 중앙선관위 관외 사전투표함 설치, CCTV 설치 거부라고 하는 기사. 이게 지금 오마이에서 가장 조그만 기사로 난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 이게 참 SNS 시대라는 것을 내가 실감했던 게, 저랑 같이, 공명선거 활동을, 계속 그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김후용 목사님이 페북에다가 이걸 링크를 그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김후용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이게 공유 기록을 했다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조회수가 엄청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회수가 1만 752회를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에 달했는데요. 아주 조그만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그 인걸 기사가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작은 기사인데 평균적으로 한 1000회, 1500회 정도 조회수를 기록해요. 근데 그 10배에 가까이 10배에 달하는 그 조회수를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다들 좀 기사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다가는 성관이한테, 고양이한테 성깎이를 맡긴 꼭격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관이한테 이게 지금 총선은 한 표 한 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경우는 선관위 마음대로 그렇게 주무를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좀 항의도 하고 좀 또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서 뭐 또 뜻이 있는 분이 있다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라도 좀 하셔가지고 좀 여론을 확산시켜 주셔서 선관위가 두 손을 들도록 지금 국회의원이 집중 추궁해도 지금 듣지 않고 지금 벽창호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우정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선관위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